오늘 국토교통위에서 우리 가덕신공항 그 로드맵을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할 예정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 일동은 이 로드맵에 저는 환영하고 또 빠른 개항으로 인해서 우리 2030 세계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공항을 신공항을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3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수 요소다. 국토부의 조기영 발표는 온 국민의 염원이자 국책사업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위한 핵심 인프라가 갖춰지는 것으로 그동안 개항 시기로 인한 논란이 종식된과 동시에 4월 초 부산을 방문할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개최지 심사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 문제가 해소되었으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왔다. 또한 기본계획 교시 후 토지 등 보상 업무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향 속도를 더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왔으며 지난달 동 개정안은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 전원은 범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개항, 조기착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부산 국민의힘 의원 일동. 24년 연말 착공, 29년 연말 완공이라는 국토부의 오늘 발표한 가덕신공항 건설 일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줄기차게 또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패스트트랙 방식을 대폭 수용한 결과입니다. 24년 연말 착공을 위해서는 올해 내로 보상 절차에 돌입해야 되고 내년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해야 됩니다. 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고 통과시켜서 연말 24년 연말에 차질 없는 착공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민주당 부울경 의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대로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의 입장문을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예, 민홍철 의원입니다. 오늘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로드맵과 공법 발표가 있었습니다. 육지 병행 매립안,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턴키 방식 통합 발주,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안 등 부울경 시도민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방법들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착공, 완공 시점도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개최에 맞춰 2024년 말 착공, 2029년 완공으로 제시됐습니다. 당초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무려 5년 6개월이나 단축된 안입니다. 부등침하 우려로 육지 병행 매립안 대신 100% 해상안을 제안한 국토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조사 결과와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육지와 병행 매립해도 부등침하량이 국제 기준 허용치보다 작아 항공기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국
2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방법이 늦게 발표된 것은 부산시가 부유식 공급으로 혼수를 빚은 것과 국토부의 의지 부족 탓입니다. 그러나 불경 시도민들의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한 열망 덕분에 정부의 발표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국토부 등 정부의 의지와 부산시의 실행력입니다. 제시한 로드맵대로 가덕도 공항 건설 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대한 뒷받침해야 합니다. 2024년 말에 차질 없이 착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상, 환경 영향 평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단법 국회 통과 등이 그것입니다. 토지 보상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즉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토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정부와 부산시는 토지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작업을 해가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현재 기본계획과 함께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통과한 뒤 설계 단계에서 진행하는 본 환경영향평가까지 제때 통과되어야 합니다. 환경부의 심의에 국토부와 부산시가 적극 대응해 환경영향평가가 2024년 말 착공에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덕신공항 건설공단법은 공단 난이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립을 위한 전담기관을 만들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안의 요지입니다. 지난 1월 30일 발의되어서 현재 국토위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법안 소위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들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연말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차질 없는 뒷받침과 정부의 제대로 된 추진을 견인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 일동.